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분당 맞은편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로 와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24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새가족반을 마친 등록교인은 세일꾼반에 지원할 수 있으며 제자반을 수료하신 분은 사역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일꾼반과 사역반의 신청 마감은 오늘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일독학교 어성경이 읽어진 해가 8월 24일부터 13주간 열립니다. 등록은 교회 홈페이지와 비전 플라자 부스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교재는 교회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가을학기 문화교실을 개강합니다. 신청은 비전 플라자의 부스와 문화교실 안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강 예배는 9월 9일 오전 9시 은혜 채플에서 드려집니다. 2023 사랑장학회 기금 마련 골프 토너먼트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로스코엘에스 컨트리클럽에서 10월 2일에 진행되며 비전 플라자와 KDC에 마련된 부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름 단기 선교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출발하는 니카라과 선교팀과 25일에 출발하는 멕시코 산루이스 선교팀의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권효영 집사님과 권현주 권사님의 장남 다니엘 권 전도사와 박상희 집사님과 박혜란 권사님의 자녀 조이스 박양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커플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최동준 최민혜 집사님의 장인 고 김철진 장로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김동환 이수진 성도님의 장인 고 쥬아니 바우어 성도님께서 북가주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이재용 장로님, 이은희 권사님의 장모 고 조동순 권사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천국의 소망과 하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각종 모임 및 선교 소식은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거나 사랑닷컴에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